찾지 못했어요. 그러면은 예. 이왕 오셨으니까 예. 찍도록 해야 되니까 예. 제가 한번 알아볼게요. 감사합니다. 아, 너무 감사드립니다. 예. 예. 감옥은 제가 91년대에 와가지고 최초로 개발한 사람이니까 예. 예. 뭐 그리고 감옥에 그 제가 또 거기 고문으로 있으니까 예. 될 겁니다. 아 너무 감사합니다. 예. 1909년 10월 26일 우리 예. 민족의 숙제 이등 방문은 보사해서 예. 격사시켰잖아요. 격사. 예. 예. 늙은 참모 중장으로서 그 전투하는 심정으로 적장을 쏴서 거기서 완전히 이 적장을 무너뜨렸단 말이에요. 네. 그러고 나서 바로 체포돼가지고 네. 그때 당시 하얼빈은 네. 중국영이 아니었어요. 네. 소련영이었어요. 네. 그래서 그때 당시 그 제정 러시아거든요. 그렇죠. 제정 러시아영이었는데 러시아 헌병한테 체포됩니다. 네. 그리고 그 지역은 저기 일본도 아니면 그 중국도 권한이 없어요. 러시아조차지였거든요. 아. 그래서 러시아 헌병한테 아는 사람이 체포돼요. 아. 그래가지고 러시아 헌병 그 역전 파출소 우리로 말하면 아. 거기로 잡혀갔는데 아. 거기서 이제 취조를 받아서 아. 신원만 확인한 거예요. 아. 그 말하자면은 그때 당시 이등박문은 아. 일본의 어떤 그 상징인물일 뿐 아니라 세계적인 어떤 지금 오늘날로 말하면은 뭐 네. 트럼프나 네. 뭐 지금 아베도 사실 대단하잖아요. 그런데 네. 그때 당시 일본은 세계 그 제국주의자들 제국주의 국가들 중에서도 네. 옛날에는 대영 제국이 셌잖아요. 네. 그다음에 뭐 그 네덜란드 무적함대 있었잖아요. 네. 스페인 뭐 이런 대함대들이 있었잖아요. 네. 그 뒤에 그 여세가 일본에 왔을 때예요. 그때 당시 아. 19세기 말 그 네. 서세 동점 시기인데. 네. 19세기 말 20세기 초 일본의 세력이란 건 대단해요. 아, 메이지 유신을 통해서 강성해진 일본이 이 동아시아를 완전히 지금 먹을 생각을 하고 먼저 우리나라를 교도보로 확보한 거예요. 그래서 1905년 을사 늑약이에요. 을사 보호조약이라고 그랬잖아요. 그게 그 고종왕조약이 아니죠. 예, 네. 도장을 직인을 안 줬어요. 복세를 안 줬기 때문에 그때 당시 을사 늑약을 체결하고 외교권을 박탈해가지고 그때부터 이제 이등박문이가 초대 총독으로 왔잖아요. 네. 통감으로 와가지고 모든 것을 일본에 유리하게 모든 것을 다 바꿔요. 우리 제도를. 그래서 일본이 외교권도 일본이 갖고. 그러면 네. 외교권이 없으면 나라라고 할 수 없잖아요. 네. 국제적으로 지도가 사라지는 거죠. 네. 네. 그리고 그때 당시 모든 그 권한을 그 다음에 정치적으로는 외교권을 박탈해서 통감부를 설치해가지고 완전히 장악하고 경제적으로는 그때 당시 동양척식회사라고 들어보셨습니까? 동양척식 주식회사. 네. 아. 네. 동양척식회사입니다. 아. 동양척식회사인데 아. 그런 회사를 한국에 세워가지고 경제적인 수탈에 창구로 사용합니다. 그렇죠. 아, 근데 돈을 빨아들이는 거죠. 네. 그래서 일본은 그다음에 이제 하나는 그 일본은 문화대국이라고 하는 것을 자꾸 강조하려고 해가지고 굉장히 문화적으로도 침출한다. 이 세 가지. 그러니까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문화적으로 침출한다. 일본이 아주 대단한 나라입니다. 그래서 우리 한국을 먼저 교도보로 삼고 러일전쟁을 해요. 1904년에서 1906년까지. 그 러일전쟁의 명분이 뭐냐 하면은 그 서세 동점 시기니까 그때 당시 뭐 영국이나 프랑스나 독일이나 이런 나라들이 이 동양을 전부 먹어와요. 네. 대표적인 예가 어디냐면은 홍콩 얼마 전에 홍콩 영국이 중국을 발언했죠. 네. 네. 홍콩을 영국이 먹었어요. 네. 그 다음에 상하이 프랑스가 먹었어요. 네. 그 다음에 여기 청도 네. 우리나라 기업 제일 많이 가 있어요. 네. 거기를 독일이 점령했어요. 아. 그 다음에 하얼빈. 하얼빈은 러시아거든요. 에. 그때 그 독일군이 만든 맥주가 청도 맥주. 청도 맥주. 아, 그래서 좀 맛있어요. 예, 예, 예. 독일 맥주하고 청도 예. 맥주하고 맛이 비슷해요. 예, 그때 독일이 칭다오를 점령하면서 독일 군인이 와서 만든 맥주 공장이 칭다오 맥주입니다. 예, 예, 예. 아무튼 지금도 가면은 독일 총독 관저가 그래 있어서 관광객들이 거기를 볼 수 있어요. 아, 그렇구나. 독일 총독 관저. 그 다음에 다섯 번째, 고래로 동양이라고 중국을 말하거든요. 아. 중국을 다섯 번째 가장 막강하게 먹은 데가 이 만주걸인데 아. 여기가 일본이 먹은 거예요. 그런데 힘이라는 것은 늘 부딪히면 싸우게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일본이 명분을 뭐라고 하냐면 러시아가 내려오는 것을 막고 사실 대륙으로 나가겠는데 러시아는 위에서 내려오고 일본은 밑에서 올라가잖아요. 부딪혔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러일전쟁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럴 때 그때 당시 일본은 뭐라고 하냐면 한국에게 동양인은 동양은 동양 사람 시켜야 된다. 그러니까 우리가 응? 그 양이 그 오랑캐 서양 응? 오랑캐를 무찌르는데 조선도 응? 동참해야 된다. 이런 논리를 펴는 거예요. 그리고 그때 당시 일본 천황이 조선의 독립은 보장하고 하는 대신에 양의를 물리치는데 조선이 참여한다. 이런 그 조건이 있었어요. 그런 약속을 받고 사실 러일전쟁에 일본 쪽에 그, 군대에 우리 조선군이 지원을 해요. 지원을 해서 러일전쟁에서 일본이 승리를 해요. 그랬는데 승리했으면은 우리 독립을 자주독립을 보장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을사보호조약이라는 그런 터무니없는 것을 들고 나와서 늑약을 체결하고 통감을 파괴한 거예요. 그때부터 우리 의병이 일어난 거예요. 말도 안 된다. 어떻게 천황의 약속을 허위장처럼 버리고 이렇게 통감 정치를 실시하고 반식민지화되는 외교권도 박탈하고 뭐 반식민지죠. 그렇게 해서 이제 우리의 억울한 상황이 그때부터 시작된 거예요. 우리나라가. 그럴 때 이제 그 고종 황제께서는 정말로 그때 당시 그 국제 정세에서 어떻게 해볼 방법이 없으니까 굉장히 그 세계 여론에 호소하고 싶은데 모든 외교 채널이 차단됐어요. 일본이 다 외교권을 박탈했으니까. 그럴 때에 무슨 일이 생겼느냐? 1907년이 됐어요. 7년이 돼서 헤이그. 헤이그에서 만국평화회의가 열립니다. 네덜란드입니다. 네덜란드 헤이그에서 만국평화회의가 열리는데 사실은 그때 평화회의를 주관하는 사람이 누구냐면 러시아, 제정 러시아의 니콜라이 황제였어요. 근데 러시아가 우리나라에 굉장히 관심이 많아요. 왜? 러시아는 태평양으로 진출하려면 사실 부동항이 블라디보스톡이 있지만 이 여순이나 우리 한국이 아주 좋거든요. 멀지 않는 한국. 예. 네. 그래서 그 러시아가 굉장히 우리나라 우리 그때 당시 조선 우리 그 대한제국 시절에 굉장히 관심이 많아요. 그래서 굉장히 우리나라 그 지금도 대사를 파견할 때 뭐 책을 큰 나라의 대사, 적은 나라의 대사, 영사 뭐 이렇게 좀 차이가 있잖아요. 우리나라를 굉장히 중시했어요 그때 당시. 그래서 그 러시아 공사관을 잘 만들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한때 우리나라 고종 황제 그 대한제국 시절 고종 황제 환심을 사서 어떻게 해보려고 했던 게 아관파천이라고 아십니까? 역사 시간에 그렇죠. 외배류 고종 황제가 일본의 그 명성호 신의 사건 이후에 그래서 러시아 공사관으로 몸을 피신한 사건. 러시아 공사관 아관파천. 아가 러시아라는 뜻이에요. 아라사라고 했죠. 아라사의 공사관. 그래서 아관입니다. 시청자들 아시는 분들 많네. 많죠. 다 알아요. 1500명. 아우 야 많이. 그래서 아관파천이라는 것이 있었는데 그때 당시 고종 황제가 러시아의 힘을 빌려서 외세를 어떻게 일본이나 이런 것들을 좀 해보려고 했던 게 사실 아관파천 시절입니다. 그런데 결국 그것도 못했는데 그 정도로 약속을 못 지켰죠. 네, 러시아가 그렇게 사실 우리나라에 관심이 크고 많았는데. 했기 때문에 일본이 지금 사실 러일전쟁에서 져가지고 지금 러시아가 일본이 상당히 가시잖아요. 그러니까 고종 황제 쪽에다가 모든 것을 말하자면 정보를 준 거예요. 지금 고종 황제 심정을 러시아 니콜라이 황제가 잘 알고 있어요. 왜? 지금 자주독립 국가가 돼야 되는데 외교권 박탈 당했지. 그 저기 동양 척식회사를 통해서 모든 물자를 수탈 당하지. 그 다음에 제도는 전부. 그 다음에 우리나라 그 말과 글도 점점 이제 말살하는 그런 정책을 해가잖아요. 그걸 러시아가 모를 리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슬그머니 우리 고종 황제에게 정보를 줘서 만국 평화에 와서 너희들의 입장을 천명해라. 요런 상황이 벌어진 거예요. 그게 1907년 7월 15일. 예. 그 러시아 헤이그에서 네덜란드 헤이그에서 만국 평화 회의가 열리는 시점이에요. 그때 고종 황제께서는 우리나라에서 그때 당시 그래도 외국어를 잘하는 분들이 우리나라 그때도 있었어요. 그때 정사
세 분의 그 특사를 파견하는데 정사가 뭐냐면 이상설 선생님입니다. 네. 들어보셨죠? 네. 그 다음에 부사 두 명. 부사 두 명이 누구냐면은 이준열사. 잘 아시죠? 네. 그분하고 이휘정 선생. 꽃미남이죠. 예. 네. 이런 분들이 그때 당시 외국어를 잘 구사하니까 이런 분들은 몰래 고종황제가 직서를 줘서 회의에 응? 파견을 하는데 특사로 거기에서 이제 사실은 고종황제께서 하고 싶은 게 뭐였겠어요? 일본 제국주의 만행을 세계 앞에 규탄하고 우리 대한제국은 자주독립국가로서 살고 싶지 일본이 외국에다 선전할 때 뭐라 그러는지 알아요? 통감정치를 통해서 한국을 근대화시키고 자기들이 지금 한국을 도와주고 있다는 거예요. 잘 발전되고 있다. 응. 그렇게 거짓말을 하는데 그걸 해명할 방법이 없어요. 그러니까 세계 각국이 모여서 회의하는 그 현장에서 그냥 터트릴 생각을 했거든. 했잖아요. 고종황제가. 그게 사실은 회의 그 특사, 밀사를 응? 보낸 그 목적이잖아요. 그래가지고 일본 제국주의의 만행을 규탄하고 우리 조선이, 저 대한제국이 지금 얼마나 응? 억울한 상황에 처해 있는지. 그리고 얼마나 많은 수탈이나 어? 그 불리한 그런 것들을 일본 통감으로부터 받고 있는지 그 다음에 우리 대한제국이 얼마나 자주독립 의지가 있는지 그것을 강력하게 어필하기 위해서 보낸 게 특사였어요. 그런데 일본이 외국군이 없는 나라가 왔다고 해가지고 이미 미리 가가지고 전부 바리케이트 치고 그런 활동을 못하게 만든 거예요. 그래서 헤이그 밀사 사건은 사실은 어? 그 말하자면 이루어지지 못하고 7월 18일 날 만국평화회가 종료됩니다. 그로부터 3일 후에 이등박문 그때 당시 그 일본 외무장관이 고무라입니다. 고무라. 고무라 외무장관이 와가지고 통감이었던 이등박문하고 고종황제를 딱 찾아가서 황제 자리에서 끌어내려버려요. 아. 조심 말도 않고 말이야. 응? 조약을 어겼다. 어따 대고 응? 마구 평화에 가서 어? 우리를 갖다가 뭐 응? 조져 이런 식이 아. 응? 자 도둑놈이 도둑놈이 가장 무서운 게 누군지 아세요? 자기의 죄를 알고 있는 사람이 가장 무서워. 아. 근데 더 무서운 건 그 죄를 까발리려고 하는 사람이 제일 무서워. 아, 그렇죠, 그렇죠. 그런 사람이 누구냐? 바로 고종황제. 아. 고종황제를 우리가 사실은 과거에 그 나약한 그런 군주로 알았잖아요. 아. 고종황제는 대단한 깨어있는 황제였어요. 사실은. 그럼 우리가 좀 더 그 봐야 되는데 고종황제를 다시 지금 공부하는 학자들이 많이 생겼거든요. 그래서 고종황제는 그때 당시 그런 강인한 자주독립 의지가 있었고 오죽하면 뭐 다 내놓으라고 그렇게 협박을 해도 옥수수를 안 줬겠어요. 어디서 늑약 때. 그 정도로 강단이 있으신 황제였어요. 그래가지고 고종황제를 헤이그 밀사 사건에서 자기들을 폭로하려고 했다고 그래가지고 3일 만에 끝난 3일 만에 바로 황제 자리에서 끌어내리고 자기들의 꼭두각시로 마지막 황제 순종 황제를 즉위시켜서 자기들 시키는 대로 도장 찍게 만든 사건이 헤이그 밀사 사건이 있고 바로 3일 후에 벌어진 정말 우리나라에서 안타까운 사건. 자 그러고 나서 어떤 문제가 생겼냐면은 그로부터 일주일 뒤에, 3일 후에, 그러니까 7월 18일 날 헤이그 만국평화회가 끝나고, 그 다음에 3일 후에 7월 21일에 고종황제를 퇴위시키고, 순종황제를 즉위시키고, 일본이 을사늑약까지 오는 이게 한국을 이게 잡아내기 어렵거든요. 그러니까 7월 24일, 정미칠조약이라고 혹시 공부해 보셨습니까? 그럼요. 교과서에 나옵니다. 정미칠 7개의 조약을 체결해서 우리나라에서 아, 저는 어릴 때부터 해외에서 유학을 해 가지고 잘 모릅니다. 저는. 자, 저 오늘 공부하는 마음으로 왔습니다. 예, 예. 해 주셨는데 예, 예. 정미칠조약이라는 게 새로 이제 그 을사 자기들이 말하는 을사 보호 조약이 미흡하다. 그래서 이 고종황제가 턱 없는 짓을 한다. 뭐 이런 생각을 해서 그 헤이그 밀사 사건 이후에 그 책임을 물어서 고종황제를 폐위시키고 순종 즉위시킨 다음에 바로 새롭게 조약을 체결한 게 정미칠조약인데 그것의 모든 것을 집약된 게 뭐냐면 그게 차관정치의 실현입니다. 모든 대한민국 저 그때 당시 대한제국의 모든 기관에 정 얼굴마다 하면 그러니까 장관이나 뭐 하여튼 얼굴마다 사장 이런 거는 전부 한국 사람 우리 대한제국 사람을 시키지만 실무자 차관 차관이나 부사장 이러면 전부 일본 사람으로 심어요. 그래서
모든 결제는 차관, 부책임자가 정결하도록 만든 게 정미칠조약의 핵심 내용입니다. 그래서 모든 우리나라의 그 전권을 장악하는 계기를 만든 게 정미칠조약. 그 이유도 혹시 뭐 위에나 이런 데 있으면 같이 이동하면서 예, 예, 이동하면서 아, 네, 지금 보면서. 얘기하다가 말았는데 예, 예, 예. 이 안회사님이 오늘 우트, 아까 그런데 있다가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고요. 예, 예. 자, 안중리사 그래서 말씀드린 대로 예. 1909년 10월 26일 날 그 예. 하얼빈에서 이등박문을 격살하고 예. 그 다음에 러시아 헌병대로 체포돼서 가서 예. 바로 인적사항만 파악하고 일본이 아까 그렇게 세다 그랬잖아요. 세니까. 그래도 선생님 아까 말씀하신 부분이 정말 중요한 부분이거든요. 네. 역시 잠깐 이동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네. 그 군대 해산 이후에 네. 안중근 의사가 의거가 이제 얼마 안 남았었습니다. 네. 그 부분 설명도 조금 더 아, 해주세요. 그래요. 예, 네. 그게 중요한 중요한 순간이기 때문에 죄송합니다. 조금 이따 이동할게요. 얘기하는 게 뭐냐면은 그렇게 해서 고종 황제가 폐위당하고 바로 정미 칠조약을 해서 차관령 처신을 내잖아요. 네. 그러고 나서 일주일 후에 7월 30일 날, 대한제국 군대를 해산시켜버립니다. 아, 이게 좋네요. 예,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이제 완전히. 아, 그럼 한국은 군대도 이제 없어진 거예요, 그때? 그러니까 여기서 중요한 게, 군대가 없어지면은, 싸우기 위해서는 국민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군인이 되는 거지. 아, 여기서 중요한, 선생님께서 지적하셨는데, 이게 그때부터 우리나라에는 고종황제께서 그 하려고 했던 뜻이 헤이그 그 특사를 파견해가지고, 계획했던 그 뜻이 좌절되면서 사실 고종황제까지 폐위됐잖아요. 그러고 나서 새로운 조약이 되고 군대가 해산됐어. 우리나라 그때 당시 우리 선생님들 같이 지성인들이 가만히 있겠어요? 모르겠어요. 다 안다 말이에요. 그때부터 이제 시대 정신이 바뀌는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 군대가 없다. 좋다. 내가 하겠다. 이게 의병입니다. 아, 그게 의병. 장군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렇죠? 그 전군 장군이 여기서 시작돼. 그 전부터도 사실 의병이 있었지만 의병의 그 어떤 그 막 요원의 불길처럼 일어났던 의병의 그 활동이 1907년 8년이거든요. 그때가 왜 이런 그 의병이 확 완전 이렇게 활성화됐냐면은 네. 바로 지금 말씀하신 대로 군대 해산, 그다음에 고종황제 폐위, 차관 정치 이런 것이 이루어지니까 지성인들이 그때 당시 모를 리가 없잖아요. 나라 이제 완전히 망하구나. 나라 찾아야겠다. 그래서 의병이 요원의 불길처럼 전국 저기 함경북도에서부터 우리나라 제주도까지 모든 곳에서 일시에 막 터져 나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굉장한 그 성과를 거둬요. 초기에 왜냐면 일본이 상상을 못했잖아요. 그 의병이라는 것은 누가 돈 대주는 거 아니에요. 자기 재산을 내고 자기 목숨을 걸고 그 다음에 자기 주변의 친척들 자기 형제 자매들부터 시작해갖고 아는 사람들 모아서 만든 게 의병이거든요. 그러니까 재산 내고 목숨 내고 친척들까지도 동원해서 짜여진 게 의병의 초기 상태입니다. 그때의 안중근 의사께서 왜 이런 생각을 안 하셨겠습니까? 당연히 안중근 의사도 그때 당시 깨어있는 지성이기 때문에 시대 정신에 동참을 합니다. 그래서 안사님께서도 의병장이 된 거예요. 그래서 저기 회령 지역에서 전투를 여러 번 해요. 안사님 의병 부대가 한 300여 명 됐거든요. 그때 당시. 그래서 실제로 승리도 하기도 했는데 안사님은 너무 만국 공법을 중시하신 분이야. 포로를 잡았는데 일본이 포로를. 네, 일본이 포로를 놔줍니다, 놔줘. 그 놔주는 사이에, 그때, 의병 동지들하고 굉장히 의견 충돌이 많아요. 놔줄 수가 없다. 적인데. 그런데 안의사가 주장한 것은. 아, 국제법을 따라야 된다. 왜냐면 안의사님 그때 당시, 유교적인 그 사상, 소양도 굉장히, 우리로 말하면 지금 대학원 정도의 수준을 공부하신 분이에요. 그 명문가에서 태어났기 때문에. 사서 삼경이니, 하여튼 그때 당시 대학 중용 다 떼신 분위기는. 그런데다가 그 천주교에 입문해갖고 서양 사상을 받아들였어요. 내가 이제 지금 미리 조금 언급을 하자면 안중근 의사님이 뒤에 여기 감옥에 계시고 법원에서 투쟁할 때 동양 평안론을 저술했거든요. 그 기초가 되는 것이 요즘 최근 그 학자, 특히 일본 학자들 중에 안 의사님을 존경해갖고 안 의사님의 그 동양 평안을 공부한 사람들이 있는데 그 안 의사님의 그 동양평화는 정신이 칸트의 사상에서 유래됐다고 이렇게 지금 연구가 되고 있어요. 조금 이따 설명을 드리겠지만 그 정도로 안 의사님은 이 벌써 그 어떤
세상을 보는 눈이 동양적인 사고와 서양적인 어떤 그런 그 지적 철학. 그런 철학 이런 것들이 융합돼서 굉장히 그 말하자면 포괄적인 지적 수준을 갖추신 분이었어요. 그래가지고 그때 당시 안 회사님은 그 국제법을 중시했단 말이야. 만약 이런 것들이 국제법을 무시하는 일들이 생기면 우리가 일본을 응징할 방법이 없다는 자당차에 걸린다면 너희도 그렇지 않느냐고 하면은 그렇죠. 다음에 일본을 응징할 때 어떤 족쇄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원칙과 국제법을 굉장히 중시해서 포로를 놔도 근데 그 포로들이 정말 막 저라고 갔지만 가서는 바로 또 뒤통수 치죠. 그래서 아르사님은 부하들 다 이렇잖아요. 그러니까 전쟁이라고 하는 것은 현실이 네. 그랬어요. 현실. 아 그때 좀 더 깊이 생각하셔야 되는데 이동해야 될 것 같아. 그다음에 자 그렇게 해서 이게 무슨 방이에요 이게? 자 방은 아닙니다. 참여자님께서 이제 그러면 이걸 좀 중단하고 아까 이제 하얼빈에서 러시아가 명에 잡혔는데 러시아가 일본이 무서운 거예요. 일본의 최고 책임자를 죽어버렸잖아요. 더군다나 자기 나라 재정 대신을 만나러 왔다가 그렇게 된 일이거든. 그러니까 호프제프라는 호위의 책임이 있는 그렇지. 신변보호의 책임이 있는 나라로서 러시아야. 근데 거기서 사건이 발생하고 죽으니까 겁이 나가지고 인적 상황 파악하고 원래는 안회사님은 모든 그 안회사님의 재판이나 모든 신변 그 확보를 러시아가 해야 돼요. 근데 일본 공사관 영사관에다 넘겨줘버려요. 금방. 일본인 그날 저녁이었죠. 예, 네, 저녁. 그래서 이제 하얼빈 가실지 모르지만 거기 가면 지금도 그때 당시 일본 영사관으로서 내가 하원 소학교라고 있어요. 거기에 반지하. 그러니까 우리로 말하면 유치장 같은. 파출소나 이런 데 가면 하루전에 유치시키는 그런 데에서 안사님이 취조를 받습니다. 그래가지고 거기서 취조를 받다가 11월 3일 날, 그 10월 26일 날 사건이 발생하고 일주일 만에. 11월 3일 날 여순으로 후송됩니다. 그때 당시 여기 관동도독부 본부라든지 관동군 사령부 전부 여기 있었어요. 그리고 지금 대련이 크잖아요. 그때 당시는 여순이 훨씬 커서 여대시였습니다. 그때 당시 여대시. 그러니까 류다시라고 했네요. 류다시. 더 앞에 있었어요. 근데 여순을 그때 당시에 러일 전쟁이 일어나고 그 다음에 모든 외국 사람들이 여순에 와갖고 전부 사건을 친단 말이야. 그러니까 외국놈들 들어오지 마라. 여순은 군항으로서 아무도 못 들어온다. 그래서 여순을 미개방적으로 딱 묶는 바람에 여순이 홀린다. 그래서 발전이 못하고 그 대신 대련이 개방적이 돼서 그렇죠. 대련시가 된 거예요. 대련시 여순구가 된 거예요. 옛날에는 여대시였는데. 역사의 배경을 좀 알겠죠. 그래서 11월 3일 날 여순 감옥에 이제 유치되고 감옥에 있으면서 사카이 경시라든지 이런 경시들한테 십수차례 조서를 꾸미게 됩니다. 그 다음에 검찰관들로부터 계속 신문을 받고 그래서 2월 4일부터 2월 6일 2월 1910년 2월 6일부터 2월 14일까지 여기에서 6번 공개 재판을 받습니다. 6번 받고 재판 6차례 받습니다. 말도 안 되죠. 네. 그것도 매일. 자, 그런데 안 회사님의 그때 당시 기소 내용이 뭐냐면은 잘 들어보세요. 안 회사님은 군인이잖아요. 군인은 전쟁 포로가 된 거나 다름없잖아요. 적장을 죽인 군인, 군인 장군으로서 포로의 입장이니까 이것은 전쟁 포로는 법정에 다툼이 있을 때 고등법원부터 시작합니다. 고등법원에서부터 바로 그냥 중요하게 그렇게 그 전쟁 포로를 취급하는 어떤 여러 가지 절차에서 국제법에 따라서 예우해야 되는데 안 회사님을 이등박문을 죽인 말하자면은 그 살인범으로 취급해가지고 형사범으로 처리해요. 그래서 살인범은 형사법상 형사 1 단독심. 조금 전에 봤던 밑에 조그만 방이 이 방입니다.